있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덕분에 얘가 되게 잘하더라고. 자, 그래서 he is a hard worker 할때 hard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hard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diligent은 lazy의 반대말 아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hard 무슨 뜻도 있고 성실한, 부지런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problem is very hard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이란 뜻도 있고 아참 이것도 하면 되겠네 your head is very hard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딱딱한, 단단한 됐습니까? 이때 hard 지우고 this problem is very hard로 해서 hard 지우고 뭐 쓸까? difficult 쓸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your head is very hard에서 일단 not your head is not soft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 study very hard 누가 뭐하는 내가 공부한다 어찌 매우 열심히 왜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라는 뜻도 있죠 열심히란 뜻에서 심하게 라는 뜻도 있어요 난 심하게 공부한다 심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심하게 열심히 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hard는 이때, he is a hard worker 할 때, hard는 품사가 무슨 시야? 어떤 시죠? 형용사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형용사 뜻이고요. This problem is very hard 할 때, hard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your head is very hard 할 때, hard는 형용사죠. 어떤 단단한, 어떤 어려운, 어떤 부지런한. 그 다음에 이때는 부사죠.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그리고 hardly가 있다 없다? 있는데. 그쵸? 그런데 얘는 무슨 뜻이다? 빈도부사.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의 빈도부사라 했어. 그래서 hard하고 hardly는 언제 만나지 않는다? 추석이나 설에 만나지 않는다고요. 아무 관계 없는 애라고요. 됐습니까? 얘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의 내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hardly study for the test를 뭐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난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하면 안 돼.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거의 공부 안 한다는 뜻이야,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얘기죠? 아우. Right이 뭐 어쨌길래? 이것도 뜻이 많죠. Turn right. Right hand. You are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단어. 문장 속에 아까 present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뜻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자면 heavily는 어떤 형태가 존재해? heavy하고 heavily 구분해서 쓰죠. 됐습니까? heavy의 뜻은 무거운 이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heavily의 뜻은 무겁게 란 뜻도 있지만 심하게 란 뜻도 있으니까 여기에 heavily 대신에 hard를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 채워달랍니다. 그래서 도나 1번 예 리타 She was a ki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해볼까? 이안 medical science for four years. 오케이, 그 다음에 다 같이 해볼까요? 케이트 a week ago.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 Mr. Kane.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됐습니까?
해석 가면 리타가 여기 왔답니다. 그렇죠. 언제 왔대? 그녀가 어린이였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둘이 멱살 잡고 안 싸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an had studied. Ian이 공부했다. What? 그렇죠. 의료과학을, 의학이라 하면 되겠죠. 의학을. 그 다음에 How long? 얼마 동안? 4년 동안. 그래서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대표적인 계속 적용법이죠. 그러니까 이 안이 4년 동안 계속 의학을 공부해 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Ian's studied. 됐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학교 친구가 민준아 민준아 이건 뭐의 줄임말이야 라고 요것만 들고 왔어. 요것만 딱 들고 와가지고 민준아 민준아 이건 뭐의 줄임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뭐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Ian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has의 줄임말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뭐의 줄임말이다? Ian has의 줄임말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케이트가 played badminton 했다 해놓고 when에 대한 대답 보이죠. 일주일 전에. 됐습니까? 요게 문법 문제로 12번 문제 유형 같은 건 문법 문제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를 선택해야 될 경우하고 단순 과거 시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나 how many times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 몇 번이나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되는 계속 적용법이라든지 경험 적용법, 방금 뭐 했다, 벌써 뭐 했니,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 이미 다 했다, 완료 적용법, 과거에 뭔 짓을 했다, 그 결과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다, 결과 적용법,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하는 표현과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이번 현재 완료 시제 문법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게 놓으라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본에 have you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have you seen Anne's mother? 하고 있죠. 오케이. 근데 뒤에 보니까 yes 해놓고 뭐라 한 거 보니까 여기에 yes 뒤에 뭔가 생략됐죠. 그렇죠? Yes, 뒤에 생략된 말 넣어봅시다. Yes, I saw. 아, 생략됐죠? Yes, I saw가 생략됐죠? 그러고 나서 I. 아, Yes, I seen이 생략됐습니까? 이런 것도 머리 털라고 처음 보네,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이놈들이 내 선생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어? 내가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 여기에. 어? Yes, I have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뭐 그러면 더. Yes, I have seen her. 이게 생략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I saw her an hour ago. 여기는 무슨 시제를 쓸 수밖에 없어? 과거 시제 쓸 수밖에 없어. 왜? an hour ago가 무슨 뜻이고? 한 뜻이고, 여,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됐습니까? cook이죠, cook.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골라라. 됐습니까? 또는 알맞 뭐 잘 어울리는 대화를 골라라 할 때 여기에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없을 경우도 있다 그랬어. 지금처럼 Yes, I have가 생략됐고요. I saw her. 그래서 지금 묻는 사람이 뭘 물어봤냐? Anne 엄마 본 적 있냐고 물어봤죠. 근데 답하는 사람은 두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주고 싶단 말이야. 첫 번째 정보는 본 적 있다 없다? 본 적 있다. 그리고 언제 봤다? 한 시간 전에. 됐습니까? 본 적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싶고 언제 봤다는 얘기도 하고 싶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 그러니까 그 언제 봤다는 정보를 전달할 때는 무슨 시제랑 같이 놀아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랑 같이 사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쓰임이 보기와 같은 걸 골라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견 개결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누가 다? I have walked. 그 다음에 where? Here. 그 다음에 how long? 됐습니까? 그래서 난 여기에서 10년 동안 계속 일해왔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되겠다. 옆에다가 계속이라고 써놓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쩌고도 이런 식으로 써있으면 완경 개결 하란 얘기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냐? I have worked here for 10 years.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씩. Sally has seen the movie once네요. 누가 다? Sally has seen what? The movie. 그 다음 어떤 질문? How many times? 됐습니까? 그래서 셀리는 그 영화를 한 번 본 적 있다. 몇 번? How many times? 한 번. 그래서 얘는 관로하고 뭐? 경험이죠. 됐습니까? 몇 번, How many times has Sally seen the movie? 몇 번이나 본 적 있어? 한 번 본 적 있어.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before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왜 써놨는지는 아시죠? 마르고 딸겠죠? 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면 안 되겠죠? Leave 구미하고 Leave for 구미를 자 어쨌든 먼저 이거부터 해보면 누가 다 has already left for London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완경 개결 중에서 완료죠 됐습니까? 그래서 셀 케이트가 이미 뭐 해버렸다? 떠나버렸다. 무엇을 떠난 거야? 어디로 떠난 거야? 어디로 떠났대요? 런던으로. 케이트는 이미 런던을 향해서 떠났어. 런던으로 떠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거를 뭐로 바꾼다면 이거 똑같은 표현을 already gone. Kate has already gone to London. 해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완료적이면서 동시에 결과적인 느낌도 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leave 구미의 뜻은 뭐고? 그렇죠. 얘 떠나다 해놓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을 떠나다. 됐습니까? 그래서 leave 뒤에 어떤 장소 명사가 for라는 전치사 없이 오면 그 장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leave for 구미는 무슨 뜻이다? 구미로 떠나다. 구미가 아닌 곳에 있다가 구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 왜 한다고 내가 얘기했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더라?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분명히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뭐 케이트는 런던으로 떠났다. 틀렸죠. 런던에 있다가 딴 데 갔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지만 이렇게 있어야지 런던을 향해서 떠났다는 표현이 되겠죠. 전치사 하나 있고 없고 뿐인데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유형의 문제는 뭐 글의 진위 파악이라 합니다. 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뻔하네요. I've never heard about his vacation. 나는 들어본 적이 없대죠. 무엇에 대해서? 그의 방학에 대해서.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치면 되겠고 여기다가 밑줄 치면 되겠고 여기는 어디다가 밑줄 칠까? Kate has already left for London은 already에다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I have never heard about his vacation nev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Peter has gone to America. Peter는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So he is not here now.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고? 결과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여기는 어디다 밑줄 꿀까?
has gone to. 여기는 볼드 채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장 Yuri has been in Paris since last year. 누가 다? Yuri has been where? In Paris. 그 다음 어떤 질문? How long? Since last yea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해석은 유리는 파리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 니까 무슨 조용법이다? 대표적인 계속 조용법이다. 그러니까 how long? How long has Yuri been in Paris? How long have you worked here?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얘가 답이겠죠? 됐습니까? 에이,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같은 거 Have you ever talked to a movie star? 해놓고 여기다가 밑줄 그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이죠. 그래서 넌 영화배우랑 한 번이라도 지금껏 뭐 해본 경험 있니?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니? 됐습니까? Have you ever talked to a movie star? 그 다음에 그러면 A 1번 Bob has been to China before 해놓고 뭐라고 쓸래? 관로하고 경험 적용법이고 여기는 두 군데다가 밑줄 끄면 되겠죠? 어느 부분? has been to 하고 before 그 다음에 굵은 서체를 할 건? to 아이고야 됐습니까? has been in이 아니죠 뭐 빈도 마찬가지 중요하고요. 성부 말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밥은 전에 중국에 갔다 와본 적이 있다. 이 문장 속에 새로운 문장을 안 쓰고 언제 갔다 왔는지 전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 분명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언제 갔다 왔는지 얘기하고 싶으면 he visited China 이런 식으로 He went to China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로 해야지 언제 갔다 왔는지 정보는 다른 문장으로 따로 전달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has rained since last Friday. 누가 다 부분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인다? How long? 그래서 계속 비가 내렸다 이러고 있죠. 계속 비가 내렸다. 얼마 동안?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내리면 금, 토, 일, 월이니까 뭐라고 써도 상관없지. For four days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조용법이다? 계속적이죠. It has rained.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Since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야 조금 있다가 얘는 왜 타임에 대해서는 그 준비를 하면서 문제 풀이 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얘는 왜 타임이라는 게 있어? 문제 풀이 다 하고 나서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쭉 한 명씩 보고 너 이거 왜 틀렸어?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야.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을 하는 수준을 보고 메타인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이 알 수 있어서 문제 풀이하고 나서 그러니까 풀 때 내가 이거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들은 내가 왜 틀렸는지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나 어쩌고 저쩌고 입니다. 누가 다? 유나 had just arrived. 그 다음 어떤 질문? Where? 그렇죠. 주사 붙어있죠. 됐습니까? 유나는 방금 공항에 뭐했다? 도착했다. 니까 얘는 뭐? 완료죠. 됐습니까? 뭐 그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칼로 두부 썰듯이 무조건 완료밖에 없어 이런 건 없다 그랬어. 하지만 내가 완료라고 쓰는 게 한 60% 이상이죠. 그렇죠? 어디다 밑줄 긁을 거기 때문에 저스트에 밑줄 긁을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뻔한 거 하나 보이네요. They have already finished their work 니까 관로하고 뭐
완료고요. 그렇죠. 어디다가 밑줄을 그래? 됐습니까? 그들은 이미 벌써 그들의 일을 마무리했다. 끝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I have kept. What? A diary. How? How long? 나는 5년 동안 영어로 어떻게 how 영어로 무엇을 일기를 뭐 해왔다? 계속 써왔다. 그래서 어디다 밑줄 긋고 for 5 years에 밑줄 긋고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계속적이다. 나는 계속 5년간 계속 영어로 어떻게 영어로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영어로 우리말로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영어? 라는 답을 듣고 싶다니까?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봐. 무엇으로 인기를 쓰냐? 무엇으로? 그렇죠.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무슨 언어로? In what language? 됐습니까?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언어? 무슨 언어로? In what language have you kept a diary for 5 years?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 계속해서 똑같은 질. The musical has just started. 뮤지컬이 방금 시작됐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죠. 방금 완료했죠. 시작하는 것이. 됐습니까? 뮤지컬이 방금 시작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It has been stormy since last night. 누가다? It has been stormy. 그 다음에 어떤 질문? How long? 그러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그래서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태풍이 분다. It has been stormy. 날씨를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It has been stormy since last night.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태풍 불어. 오케이. 조금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한번 생각해보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been to Australia twice는 밑줄 긋 부분이 두 부분이죠. 어디랑 have been to랑 twice랑 확실하게 확인사살하고 있죠. 됐습니까?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두 번 얘기했죠. 그 영법이라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나는 호주에 두 번 가본 적이 있다.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됐습니까? I've been to Australia twice. 난 두 번 호주에 가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Australia? 뭐라고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Australia?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Australia?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는 어디다 밑줄 긋고? Not yet 에다가 밑줄 긋고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적이죠. 완료하지 못한 완료죠. 그래서 Not yet은 무슨 뜻이고 아직 아니다고 yet은 벌써? 라고요. 됐습니까? He hasn't done his homework yet. 그는 아직 그의 숙제를 다 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답하는 거라고요. Has he done his homework yet? 이라고요. 이놈아.
그는 벌써 그 해석 때 다 했니? 벌써가 뭐라고요? yet 이라고요. 그는 벌써 숙제 다 했어? Has he done his homework yet? 그랬더니 아직 다 안 했으니까 he hasn't done his homework yet. 방금 다 했으면 he has just done his homework. 이미 벌써 다 했으면 he has already done his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she has broken what? her left arm.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결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그녀는 그녀의 왼팔이 뭐 해버려서 언제 부러져서 과거에 부러져서 이 뒤에는 뭐 아무거나 지내봐. So she is sad. She can't. Can't. Play. Broken left arm인데. 이런 말 굳이 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She has broken her left arm. So she 무슨 시제 못한대요? 현재 못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We have known. 그 다음 어떤 질문? Whom?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알고 지냈다. 그 다음 어떤 질문? How long? For a long time. 의 뜻은 뭐다?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이니까 얘는 계속. 우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습니다. 계속 알고 지냈습니다.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보기는 완료니까 완료적인 거 찾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 됐습니까? 이 문제 제일 좋아하죠? 아, 제일 싫어해요?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안 틀리는 방법은 1단계 뭐가 잘 돼야 된다? 일단 해석이 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끊어읽기 해보고요. 됐습니까? 서로서로 토막이 잘 받아 들어가는지 아니면 혹시 서로 멱살 잡고 있는 애는 없는지 네가 여기 왜 있어?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Sora had stayed at the hotel last spring. 누가 다? Sora had stayed.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ere? At the hotel. 그 다음 어떤 질문? When? 멱살 잡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소라가 계속 머물렀다고 했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머물렀어. 근데 여기 갑자기 뭐가 나왔어?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얘를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얘를 그대로 둔 채 여기를 바꾸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멱살 잡고 있으니까 둘 중에 우리가 이제 싸우는 애들 싸움 말릴라 그러면 야 누구 한 명은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얘를 그대 물론 해석은 달라집니다.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져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그대로 놔둔 채로 얘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될까? Sora has stayed at the hotel. 그렇죠? Since last spring. 이렇게 바꾸면 올바른 문장으로 탈바꿈하겠고요. 전달되는 의미는 뭐다? 소라는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호텔에 머물고 있다. 계속 적용법이겠죠. 또 다른 방법은 last spring을 놔둔 채로 얘기를 어떻게 바꾼다? 소라 그렇죠. stayed at the hotel last spring.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로 바꾼 겁니까? 이거는 단순 과거 시제고요. 전달되는 내용은 소라는 지난 봄에 그 호텔에 머물렀었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라 이 문장? 모르죠. 하지만 얘가 어떻게 돼 있으면 has stayed at the hotel since last spring이 되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라 안단 말입니다. 언제 그 호텔에 갔는지도 여기 들어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계속 그 호텔에 들어있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두 가지 들어있고, 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정보까지 있다? 현재 그녀의 어디에 머무는 위치도 들어있는, 그래서 계속 적용법으로 바뀌게 되겠다. 나머지 애들은 멱살 잡고 싸우는 애들 없는 모양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머지도 해보겠습니다.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this year.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네요. 그리고 얘를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장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얘도 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근데 왜 틀린 게 아닌지도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 일단 외워야 될 수고는 뭡니까? Be late for죠. 됐습니까? 뜻은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늦다란 뜻이고요. 그럼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나는 뭐 하지 않았다?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is year의 뜻은 올해 이 뜻이죠. 그렇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올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 when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얘도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문장 해보니까 나는 올해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 나 올해 학교에 지각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라보면, 우리말 잘라보면 누가, 언제, 어디에, 그 다음에 하다시 덩어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마치 뭐처럼 보이냐, 언제처럼 보여. 자,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이 며칠이지? 3월 13일이네? 그치? 지금이 3월 13일이라는 건 내가 왜 확인했느냐? 이 사람이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는 걸 this year를 가지고 표현하긴 했지만, this year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은 올해 동안만큼은 지각하지 않았다. 그렇죠. 맞아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계약 언제 했지? 3월 2일을 했죠. 그러면 얘 대신에 지금 뭘 써도 되는 거냐? Since March 2nd 대신 왔단 말이야.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지각 안 했단 얘기인 거예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올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올해는, 이 문장 속에서 올해는 언제야? 얼마나 오랫동안이야? 됐습니까? 3월 2일부터 13일까지니까. 그렇죠. 이거 며칠이지? 11일이지. 대신 이거 대신 since March 2nd 써도 되고, 뭐 써야 된다? For 11 days에서 일요일 몇 개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여튼 됐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 뭐처럼 보이지만 when처럼 보이지만 when이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틀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누가다 해보겠습니다. 누가다? That had just washed what the dishes. 그래서 얘는 무슨 적용법으로 써?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적용법으로 써. 아빠가 방금 설거지를 완료하셨다. 됐습니까? 틀린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빈 맞나요? 우빈 has never made what? A model airplane.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적용법으로 써? 경험 적용법으로 써. 우빈이는 모형 비행기를 절대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 우빈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Singing has been my hobby. How long? Since I was young. 오케이, 해석하면 노래하는 것은 계속 나의 취미였다. 노래하기는 계속적으로 나의 취미였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 들어있죠. 그래서 무슨 적용법으로 써?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to sing 돼 안 돼? To sing has been my hobby. 돼 안 돼? 안 될 이유 하나 없죠. 됐습니까? 동명사 주어 할 수 있고, 투부정사의 명사용법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문장 표현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누가다? They started. 그들이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시작했다. What? 무엇을 시작했어요? To live in Korea. 한국에 사는 것을. 그 다음 어떤 질문?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3년 전에. 됐습니까? 그들은 3년 전에 한국에 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They still live there.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삽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there는 there 지우고 뭐 쓸 수 있어? They still live. They still live. In Korea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산다? 한국에 산다.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문장, 한 문장 할 때 생각해야 될 건 일단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보라 했죠. 그쵸? 그럼 그들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한 행동은? 사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they have lived where? In Korea. 자, 이렇게 하고 더 쓸 정보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문장을 끝내면 안 되죠, 이번에는. 됐습니까? For three years가 있어야죠. 왜 이걸 쓸 수 있어? 선생님, 여기엔 for three years 여기 없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 친구가 이 문제 틀리고는 도훈이한테 도훈아 도훈아 여기 왜 for three years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가르쳐 줄래? 뭐라고 알려줄래? 뭔 얘기 하려는 잘 알겠어. 왜. 자, 문장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 뽑아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하는 행동은 과거에 했어. 무슨 행동을 시작했냐면 한국에 살기를 시작했어. 그리고 담겨 있는 정보는 언제 살기 시작했는지 나오고 있죠. 언제 살기 시작했다? 3년 전에 살기 시작했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뭐? 그들이 무슨 시제에 한국에 여전히 살고 있다? 현재 시제에도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어. 그러면 3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말이 여기에는 무슨 의미로 바뀌어져서 와야 된다? 3년 동안 계속 살았다 라고 바뀌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3 years ago를 뭐로 고쳐서 올 수 있다? for 3 years로 바꿔서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한 문장 하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마이클 lost his cell phone battery.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요즘 애들은. 그렇죠? 오케이, he has to buy a new one. 오케이, 여기 one 지우고 뭐 쓸까? he has to buy a new battery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동일한 거야? 또 다른 거 하나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마이크가 그의 배터리를 무슨 시제에 뭐 해버렸다? 과거 시제에 잃어버렸답니다. 그쵸? 그 다음에 he has to buy a new one. 여기 요렇게 하고 뭔 소리 하겠죠? 그쵸? 뭔 소리 하는데? he 뭐? 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얘기했지. He should. He must buy a new one. 돼 안 돼? 또 뭐도 된다 했더라. He. Okay. 어이구 이놈들아. 뭐 아직도 뭐 he go가 맞는지 틀렸는지 이 얘기 해야 돼?
He go야, he goes야. 그럼 he need겠냐? He needs to buy a new one. 그래서 has to do, needs to do, must do. 뭐 얘기할 때 쓴다? 의무 표현하는 조동사 표현들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크가 뭐 해버렸다 그러면 돼? 그렇죠. 여기에 이 문장에서 he must buy a new one, he has to buy a new one 해서 이 문장 앞에다가 뭘 쓸 수 있어? so를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가 뭐 해버렸다? Mike has lost his cell phone battery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Mike has lost his cell phone battery, so he has to buy a new one. 그래서 이 문장은 밑에 문장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쓰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렇죠. 누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답이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 사야만 한답니까? 현재 시제. 됐습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사야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적용법이 되었다? 결과 적용법이 되었다. 됐습니까? 자, 20번. have가 못 들어가는 걸 고르랍니다. 그럼 일단 have 넣어놓고 볼까? 넣어놓고 한번 보자. I have lost my bag on the subway. 자, 요거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덩어리 속에 뭔가 있는지 없는지 조심해야 되겠죠. 그치, 지우야? 머리카락 만지는 지우야. 그쵸? 아니, 머리카락 만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쵸? 뭔가 이제 생각하는 행위인 거죠. 그쵸? 그래서 도우나 뭘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써놓고 나서는. 이제 끊어 있게 해보겠죠. 일단 누가 다 I have lost 다 엄마야? 인서트 또 눌려줬구나. 그 다음 what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where가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 부분 맞아 틀려? 맞죠. 당연히 내가 지금 뭐가 없음을 확인했어. 이 덩어리 속에 뭐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에 대한 대답이 없음을 확인하고 맞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한 대답 없어? when에 대한 대답 없으니까 I have lost my bag on the subway 라고 말하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나는 어디서 무엇을 뭐 해버렸다? 지하철 내 가방을 잃어버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으로 보입니까? 결과적으로 보이죠. 됐습니까? 그 결과 이제 나는 엄마한테 뒤졌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써놓고 봅시다. 근데 얘는 너무 웃겨. 여기에 빈이 있는데 뭐 여기 그러면 딴 거 집어넣을래? 응? 여기 빈이 있는데 딴 거 집어넣을래? 오케이. 뭐 어쨌든 넣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We have been friends. 그 다음에 어떤 질문? How long? 그럼 뭐라고 쓰고 안심하면 되겠다. 계속적이죠. 우리는 5년 동안 계속 친구 사이였다. 됐습니까? 아무 이상 없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선생님이 뭔가 딱 문제를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배웠으니까 이런 것도 따지고 이런 것도 따지고 이런 것도 검토해 보는구나. 이런 문제 유형에서 여러분들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잘 봐야 된단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일단 time and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딱 보고 아 이거 아니네. 이거 틀렸네. 이거 has 들어가야 되네 하면서 딱 보면 이제 뒤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time 딱 쳐다보고 그렇죠? time 딱 쳐다보고 아 이게 답이다. has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Tom and John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Tom and John은 안만 길어봤자 인칭대명사 주격 뭐? 대이니까 만약에 이게 현재 완료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have로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have Tom and John already gone ou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보이고요 이것도 보여 됐습니까?
그리고 뭐에 대한 대답 없음을 확인했다. when에 대한 대답이 없음을 확인했죠. 그러면 얘는 어떻고 어때? 완료적이고 결과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탐과 자는 이미 밖으로 나가버려서 그 결과 집안에 없니? 라고 묻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적이면서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 문장은 사실은 여러분도 언제 배울 문장이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입니다.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탐과 자는 벌써 나가버렸니죠? 그쵸? 니들은 원래 이 문장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배웠더라? Have, Tom and John. 저 쟤 아직 모른다. Have Tom and John gone out yet? 이게 맞는 표현이야, 니들 수준에서는. 됐습니까? 탐과 자는 이미 벌써 외출해버렸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을 고쳐달란 얘기죠. 뭘 지우고? Already 지우고, 여기 yet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Have Tom and John gone out yet? 탐과 저는 이미 벌써 외출해버렸니? 그 결과 집안에 없니? 됐습니까? 자, 이 문장 원래 버전이, 이 문장은 언제 배울 거라고요? 자, 원래 이 뭐라고 배울 예지, 뭐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have a Tom and John already gone out,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 이미 벌써 나간 걸 알아. 말을 하는 사람이 벌써 외출한 걸 안다고,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묻는다고요. 느낌이 다르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말이 하는 느낌의 차이를 지금 모르고 있어 아직. 약간의 차이. 해석은 똑같이 얘도 탐과 자는 벌써 외출했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준에 고친 이것도 탐과 자는 벌써 외출했니 라고 해석해.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 already는 이미 나간 걸 알고 묻는 느낌이라면 얘는 어떤 느낌이다? 모르고 묻는 느낌이라고요. 벌써 외출했습니까? 나는 몰라요, 외출했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버전으로 바꾸면 이건 무슨 느낌이 되냐? 야, 걔들 벌써 나간 거야? 왜 나는 안 부른 거야? 응? 놀람 느낌의 표현이라고 이거. 걔들 벌써 나간 거야? 새벽 4시에 놀자 이러면서 왔는데 벌써 밖에 나가 놀러 나가고 없대. 됐습니까? 뭐 그런 느낌적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참 웃깁니다. 여기에 been이 있는데 그럼 여기다 뭐 넣을래? 그래서 they have been to네요? have been to네요? have been to니까 뒤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겠죠? 또 낚이죠 저렇게. 아, how many times? 됐습니까? Okay, how many times가 있어야죠. 됐습니까? Have been to는 무슨 적용법이라고? 저러고 있죠. 경험적이라고요. 말이 잘 안 나오죠. 뜻은 해석은 되는데. 됐습니까? 그들은 캐나다에 갔다 와본 경험이 있다. How many times? 3 times. 세 번 갔다 와봤다. 얘는 무슨 적용법으로서? 경험 적용법으로서. How many times have they been to Canada?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Okay.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Canada? 아직? Not yet? Okay.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우, 부럽다. Okay. Okay.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넘어갑니다. 어? 해부가 들어갈 수 없는 거? 아, 5번이 있는데 선생님이 타이핑 안 했나요? 아, 이 새끼 뭐 한 거야 이거? 내가 박아야 되겠네. 오케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또 트윈즈 해놓고 whom에 대한 대답 보이고요. 2 months ago의 뜻은 뭐고? 두 달 전에고. 쿡이야 덩어리야 이니까 여기는 넣으면 안 되죠. The twins matter.
쌍둥이들이 그녀를 만났다. 언제 만났는데? 두 달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뭐. 오케이. 요새 받아쓰기 얘기 되게 잘해가지고. 그렇죠. 선생님, 이제 학습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에요. 뭐, 뚝딱뚝딱 만. 너 니네, 뭐야, 너 1학기 거 다 올려놨다? 클래스 카드에? 아, 어, 말고. 어, 니네 건 벌써 올라가 있고. 예? 예. 아이디 비번을 모른다. 그렇군요. 나중에 나한테 개인톡 보내놔. 선생님 클래스 카드요. 라고. 네. 아니, 그걸, 그러면 나한테 알려주면 그걸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내가 링크를 보내줄 거야, 너한테. 링크만 누르면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진짜? 오케이. 스파이더. 여학생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쵸? 됐습니까? 누가 다? Jack has touched what? A spider. When이 아니고 how long?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Jack은 전에, Jack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무엇을 뭐 해본 경험이 있다? 거미를 만져본 경험이 있다. 예, 사람이 이제 뭐 1년에 하루, 1년 평균 거미를 몇 마리 먹게 된대요. 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누가? 지금 너무 놀라지만 검색하고 나서. 자고 있는 동안, 1년 동안 평균 거미를 몇 마리 먹게 되는지 한번 검색. 예. 거미가 없을 줄 알았어요? 입 안 벌리고 살겠네. 화이팅! 화이팅! 안 먹도록 해봐. 또 그거 검색해보고 또 입 뭐야 뭐 테이프로 입 맞고 잘라 죽는다. 그렇습니까?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거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곤충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거미 한 마리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래서 만나본 적이 없다로 만져본 적이 없다를 만들어 가려면 했으니까 잭, 우리는 축약형 하면 되겠죠, 잭. 그렇죠. Hasn't touched the spider before. 더 강하게 만나본 적 없다 하고 싶으면 잭 has never touched도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잭 has never touched the spider before도 되고 hasn't touched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뭐 이상한 거 나왔네. 그 다음에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나서 이제 뭐 잭은 전에 거미를 만져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Has Jack touched the spider before?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쵸? 고쳐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어요. 그쵸? 여기랑 물음표 안 한 사람 틀렸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I am proud of you. 아이고 자랑스러워라. 됐습니까? 오케이. 완경계결 구분을 합니다. Has dad come home yet? 해놓고 어디다 밑줄 긋고 yet에다 밑줄 긋고 해석은 아빠가 벌써 집에 오셨냐? 니까 얘는 뭐? 완료하셨냐? 벌써 집에 돌아오는 행위를 완료했는가? 라고 묻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om has spent all the money는 뭐? 딱 봐도 결과죠. 됐습니까? So, he is a. 됐습니까? 오케이. He is broke.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는 파산한 상태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이 나들목 떡볶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됐습니까?
예, 근데 나들목 떡볶이보다는 예, 알겠어. 하여튼 어디든 됐습니까? Tom has spent all the money, so he's broke. Okay, 그 다음에 Some people have never seen snow. 에서 어디다 미죽었고? Never에다 미죽었고. 그래서 뭐? 경험이죠.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Some people have never seen snow. 선생님,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됐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됐습니까? 뭐 4월에 태어났는데 지금 태어난 지 3개월 됐다. 됐습니까? 눈 본 적 없겠죠, 뭐. 됐습니까? I have already finished what? Washing the dishes. 어디다 미치고 Already에다 미치고 뭐? 나는 벌써 설거지하는 것을 뭐 해버렸지롱? 완료해버렸지롱. 됐습니까? 이미 벌써 완료했지. I have already finished washing the dishes.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누가 더 and has stayed what all night where at a friend's house how long before 그래서 어디다 밑줄 긋고 before에다가 밑줄 긋고 뭐 경험적이죠. N은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본 적이 있다. 야, 우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 하자. 됐습니까? N has stayed a night at a friend's house before. 됐습니까? Okay. 너는 조용히 있어라, 소리.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have sold their house and moved to this city. 누가 더? They have sold what? Their house. Okay. 자, 여기는 뭘 따져봐야 되냐? 요렇게 하고 요렇게 따져봐야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여기 무슨 일이 났어요? They. They moved to this city. 맞을까요? 틀렸죠.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시끄라! 맞습니까? They have sold their house and they have moved to this city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니까? 문법적 명칭. 접속사. 접속사 나오면 뭐를 한 문장에 두 번 쓸 수 있다? 누가 나를 주어 동사를 두 번 쓸 수 있죠. 그러면 완경 계결도 둘로 나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결과죠. 됐습니까? 또는 뭐 이건 뭐 칼로 두부 썰듯이 하긴 좀 그래. 근데 결과적인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을 과거에 파는 행위를 해서 그래서 그들의 집을 옛날에 살던 집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이기도 하고 뭐 완료적이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 완료적이고 또 결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And they have moved.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결과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결과적이냐 이 뒤에 뭐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So they lived. 내가 so 뒤에 무슨 시제가 와야지 결과적 문법이라 했어. 현재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얘기해야 된다 했어. So they live. 아, live the city구나. 아, live 다음에 what이 옵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이라고요? 결과적이라고요. 그들이 이 도시로 이사하는 행동을 언제 해서 과거에서 그 결과 언제 어디 살고 있다? 현재 여기 살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이고 완료적이기도 하고 얘는 결과적이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에 they만 생략된 게 아니고 they have moved입니다. they moved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장 만들기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라고 했네요. 예. 자, 같은 거라고 묶어놓은 것들끼리 모아놓으면 되겠네, 뭐. 완료. 아, 얘는 안 썼구나. 얘는 결과. 됐습니까? 얘가 A죠? 알았어. A, B, C 써줄게. 까지 있나요? 완료라고 쓴 거 A하고 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라고 쓴 거 B하고 F 그 다음에 경검인 C하고 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 한 문장 만들기를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그 특징은 다른 부분은 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 하나는 3 o'clock이고 하나는 2 hours야. 됐습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두 문장인데 두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 시제를 확인하면서 내가 왜 자꾸 시제를 확인하라 그러냐면 출제자의 의도가 다른 두 가지를 두 가지 다른 의도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유형의 두 문장 한 문장 만들기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요. 뭐하고 현재 완료로 두 문장 한 문장 만들기 특징은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또 다른 건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 뭐 관계대명사 사용해서 두 문장 한 문장 만들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를 생각하라 했으니까 누가 다 니콜이 스타티드 무엇을 making a cheesecake 하는 것을 그리고 단순 과거 시제니까 when에 대한 대답하고 잘 어울려 놀고 있죠. at 3 o'clock 3시에 치즈케이크 만드는 것을 시작했다. 오케이. 여기다가 밑줄 꺼놓고 좀 이따 뭔 얘기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 쳐다보고 얘 성격이 어떤지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s 5 o'clock. 이거 무슨 시제로 5시라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 5시래죠? 그러니까 And she is still making it. 그리고 니콜은 여전히 무슨 시제 만들고 있답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로 만들고 있대죠. 됐습니까? 3시에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5시인데 지금도 만들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두 문장 한 문장 만든 첫 번째 버전은 니콜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행동은 뭐다? 이 행위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니콜 has made 됐습니까? has plus pp 아닙니까? what? the cheesecake 그 다음에 얘는 뭐 3 o'clock일까? since 3 o'clock 됐습니까? 3시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어떤 것부터 지금까지죠? since 3 o'clock 3시부터 지금까지 치즈케이크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3시부터 만들어서 지금 5시면 몇 시간 동안 만든 거야? 그래서 2시간 동안 for 2 hours 제발 for 2 times 아닌 것도 아시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Nicole has made a cheesecake for 2 hours 2시간 동안 계속 만들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인 2시간 동안이니까 계속 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since 3 o'clock 3시부터 지금까지니까 전부 다 둘 다 계속 적용법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있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있냐라는 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뭐라고요? 두 시간 동안 for 2 hours 어떤 것 이후로 또는 누가 과거 시제 뭐뭐 했던 이후로 할 땐 sinc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못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표를 보고 뭐는 yes고 뭐는 no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보이죠? Nick은 play the drums는 yes고 play the harp는 no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ve는 eat Spanish food는 yes고 eat Mexican food는 no랍니다. 자,
자, 그러니까 니 have you ever played the drums?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이거 니기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니기, 어이 니기 이럽니까? 아니죠. 여기 D라고 쓰면 되겠죠. 데이브라 쓰든지. 그러면 얘가 당연히 B가 누구겠다? 니기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데이브가 Have you ever played the drums? 하고 있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적이죠. 닉, 너는 한 번이라도 드럼을, 북을 연주해 본 경험이 있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닉하고 요렇게 요렇게 보면 되겠죠. 요 두 가지 정보. 그럼 얘가 뭐라 그랬겠다? Yes, I do. 라 했겠죠. 안 속네. 됐습니까? Yes, I have played the drums. But I... 'I haven't played the harp.' 그래서 하프는 연주해본 경험이 없다. 'I have never played the harp.' 됐습니까? 뭐 칸수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요 좀 더 강조해서 하고 싶은데 세 칸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I've never played' 해도 되겠죠. 'I've never played the harp.' 'I haven't played the harp.' 'I have. I've not.' I've not played harp. 뭐 여기 뭐 이런 버전도 가능합니다. I've not played. 세 칸이니까 뭐 한 칸, 두 칸, 세 칸. I've not played. I haven't played. I've never play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의 이름은 모릅니다. B의 이름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1번 관로 1번의 대화는 닉과 데이브 간의 대화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 뭘 보자마자 헤즈를 쳐다보자마자 뒷담까지는 아니지만 얘들을 지금 제3자 처리해서 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됐습니까? 여기에 아까는 누가 누군지 확실하게 이름을 적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has Dave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제3인칭으로 바뀌었죠. Has Dave ever eaten Mexican food? 그래서 Dave는 한 번이라도 멕시코 음식 먹어본 경험이 있니? 그러면 여기에 Dave하고 Mexican food는 뭐니까? No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겠다? No, hasn't. But he has eaten Spanish food. 자, 여기에 먹다란 뜻으로 모두 가능한데 have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have의 형태는 has, had 됐습니까? But he has had Spanish food. 됐습니까? 그 다음에 펜을 바꾸겠죠? 펜을 왜 바꾸는지 알죠? 먼저 A, B, C, D 중에서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 예고처라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B와 C 두 문장 한 문장 하라 했으니까 B는 볼 것도 없이 무슨 시제일 거고 과거 시제일 거고 C는 무슨 시제겠다? 현재 시제일 거 뻔한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m studying really hard at school. 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I only started at this school last September. 자, 이 문장을 읽고 얘가 지금 전학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됐습니까? Because we moved to this town a year ago. 뭐,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뭐 얘기할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last September 하고 last September 밑줄 껐으니까 또 어디에다 밑줄 꺼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our Chinese teacher has left the school in December. 그래서 지금 A는 뭔가 A, B, C, D는 뭐가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left the school이니까 그 뜻이고 left for the school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left school일 때랑 left for the school일 때랑은 뭔가 좀 다르죠. 됐습니까? for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We had a new teacher, Mr. Chang, last March. 오케이. 여기에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죠. 됐습니까? 여기에 쉼표가 하는 일이 뭔지 얘기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last March에 밑줄 걷다면 last March랑 연결해서 뭐에 형광펜치를 할 수 있을지. We still have the teacher. 그 다음에 A하고 D에서는 A, B, C, D에서가 아니고 A에 뭔가 틀린 데가 있다. D에 뭔가 틀린 데가 있고 B하고 C는 합치라는 거였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s really nice and he doesn't give us tests very often. 저하고는 반대죠? 오케이. 나하고 같은가? In fact 뜻이 뭐고 무슨 얘기할 때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지금쯤이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We haven't had a Chinese test since 3 months. 그 다음에 But 자 그래서 But 앞에 무슨 시제고 But 뒤에 무슨 시제인지 뭐 이런 게 보이죠.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have one tomorrow 할 때 one에 대한 얘기 하겠죠. 원에 대한 얘기는 얘를 지우고 대신 뭘 쓸 수 있냐라는 얘기겠죠. So가 있네요. So. So. I have to do some more work. 여기에 work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work는 어떤 해석이 자연스러운가? 그렇죠. work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to do. 반갑죠? 됐습니까? I have to do some more work. 자, A하고 D는 틀린 게 있으니까 고치라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칠해놓고 봅시다. B하고 C는 한 문장 만들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I am studying really hard at school. 무슨 시제야 이거?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진짜로 열심히 어디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 몇 학년 때 배운 거? 몇 학기? 1학기 때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진짜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I only started at this school last September. Last September에 밑줄 쳤으니까 연결해서 어디다가 밑줄 치면 되겠다. Last September에 밑줄 쳤으니까 어디랑 연결하면 되겠다? Started랑 연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Last September의 뜻은 뭐고? 지난 9월에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니까 무슨 시제랑 사이좋게 논다? 과거 시제랑 사이좋게 노는 거죠. 내가 꼴랑 난 방금 only는 뭐 방금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 just의 의미입니다. Only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Only son 하면 뭔 뜻이야? Only son. Hey, 민준, are you an only son? No. Hey, 지우, are you an only daughter?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only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뜻이 아니고 방금 내가 방금 시작했다. 이 학교에서 시작한 지 한참 됐다, 얼마 안 됐다, 라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오늘입니다. 내가 꼴랑 시작했어, 이 학교에서. 언제? 지난 9월부터. 됐습니까? 지금 뭐 한 10월이나 이쯤 됐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시제랑 같이 놀아야 된다. 자,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유를 붙여놨습니다. Because we moved to this town a year ago.
그래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이 동네로 언제 1년 전에 뭐 했었기 때문에 이사 왔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1년 전에 이사 와서 시작한 지는 지난 9월부터밖에 시작하지 않았어. 됐습니까? 여기에 단순 과거 시제 when에 대한 대답 계속해서 started 하고 last September moved 하고 a year ago 됐습니까? 자, A는 어딘가 틀렸답니다. 자, 그 전에 has left for 하고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as left the school의 뜻은 무슨 뜻이다? 어디로 떠난 거야? 무엇을 떠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떠났다는 얘기인 거죠. 누가 학교를 떠나는 모양이네요. 누가 학교를 떠났습니까? 우리들의 중국어 선생님께서 학교를 떠나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In December. 몇 월 달에? 12월 달에. 12월에 우리 중국어 선생님께서 떠나셨어. 그래서 A가 틀린 부분. 어느 부분이 틀렸고? has left가 틀렸고. In December 쳐다보고. 뭐로 바꾸면 되겠다? 그렇죠. left로 고쳐야죠. has left. 여기 답은 has left를 left로 고쳤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Our Chinese teacher left. 무슨 시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왜? 오케이, 중국어 선생님이 언제 학교를 떠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B하고 C는 하나로 합치라 했네요. 일단 We had a new teacher, Mr. Chang, last March. We still have the teacher. 그래서 여기에 쉼표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동격이라고 부르고 동격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인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적용하면 우리는 뭐인 뭐를 헤드하게 되었다? 새 선생님인 정씨 아저씨를 가지게 되었다. 됐습니까? 정씨 아저씨가 새로 무슨 과목 가르치러 오셨다? 중국어 가르치러 오셨다. 됐습니까? Okay, we still have the teacher. 우리는 여전히 정씨 아저씨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대죠. 그럼 우리가 과거부터 이거 두 문장 하나로 했으니까 we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행동?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을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last March의 정보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문장 만들어 봅시다. 뿅. 그러면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은 어디 갔어? 뭐죠? 그렇죠.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동을 영어로 표현하면 We have had whom 어가 맞네요. A new teacher 쉼표 Mr. Chang. 그 다음 뭐? 끝났나요? 그렇죠. Since last month라고 넣어야 되겠죠.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뭐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 그래서 we have had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제목법? 계속 have had 해왔다. 새 선생님은 새 선생님인 미스터 정을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last month의 정보를 since last month로 바꿔서 이 문장 속에 포함시켜 줘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 Chang is really nice and he doesn't give us tests very often.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를 전달, 사실 전달하는 시제는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는 매우 착하고요. 그리고 정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매우 자주 시험을 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쌤 정말 좋아. 왜? 어, 시험 자주 안 쳐. 됐습니까? In fact 뜻은 뭐고? 사실은 이란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이제 영영풀이 어느 정도 만나봤으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Actually. 됐습니까? 사실은 Actually. 자, 그 다음에 We haven't had a Chinese test since 3 months. 가 말한 지 7년인지 보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We haven't had what? A Chinese test.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그래서 for 3 months로 고쳐주셔야죠. We haven't had a Chinese test. 우리는 중국어 시험을 계속 치지 않았다. How long? 석 달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의 since는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석 달 동안 시험을 치지 않았다. 그래서 정 선생님은 석 달 동안 중국어 시험을 치지 않은 거죠? 아니죠. 정 선생님이 무슨 재주로 석 달 동안 중국어 시험을 안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야?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무슨 능력 묻는 거라고요? 국어 능력이라고요. 어떻게 정 선생님이 석 달 동안 중국어 시험을 안 친 겁니까? 정 선생님 온 게 언젠데? 여러분들 뭐 읽고 있으면서 지난 3월 달에 왔어요? 그렇죠. 지난 3월 달에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월 달인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여기에 쪽이 있는데 중국어에 갔어. 그 전 선생님이 빠이 하고 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가자마자 바로 왔을까? 아닐 수도 있겠죠. 중국어 선생님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중국어 선생님 없는 기간 동안 중국어 시험 쳤겠어? 안 쳤겠어? 안 쳤겠죠. 그러다가 이게 몇월 보자. 선생님이 언제 갔냐고. 전 선생님이 언제 갔는지 나옵니까? 12월 달에 갔죠. 그쵸? 그럼 지금 여기에 쌤이 온 거는 몇월 달이야? 3월에 왔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석 달 동안 안 쳤다고 그랬으니까 이 기간이 석 달이니까 이렇게 석 달일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 시험을 안 쳤다라고 얘기하려면 지금이 뭐라는 정보가 있어야 돼? 몇 월 달이라는 정보가 있어야 돼? 6월이라는 정보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지 석 달 동안 시험을 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디 찾아봐도 지금 6월이라는 정보가 없어요. 지금 6월이라는 정보 저 앞에 뭐 시간 정보만 한번 추려보면 얘가 이사 온 게 언제였다? 이사 온 게 언제였다? 이사 1년 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건 지난 9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의 기간인지 몇 달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몇 월 달인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since 3 months를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since를 for로 이러면 너무 불친절하고요. since 3 months를 for 3 months로 바꿔달라. 얘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안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됐습니까? We haven't had a Chinese test for 3 months. 왜 D를 여기다 써놨냐? D는 여기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In fact, we haven't had. 그래서 haven't had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조용법인데 계속 안 쳤다라는 걸 시간 단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인데 계속조용법에 for 써야 되는데 since 썼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행복했죠? But
벗이 나왔어. 그럼 이제부터 불행해질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시험을 무슨 시제? 미래 시제죠. We are going to have one 대 지우고 뭐 쓸까? We are going to have the 테스트야, a test야. 그래서 the 테스트가 아니라야죠. 됐습니까? A test, a Chinese test. We are going to have a test tomorrow. 그러나 우리는 내일 시험을 칠 계획이다. 그래서 so we have to do some more work. 그래서 work의 뜻은 다양한 뜻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린다? 공부란 뜻이 가장 어울리죠. work의 다양한 뜻 중에 학업, 공부란 뜻이 있으니까 so we have to do some more work. 우리는 더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have to do 지우고 써도 된다. must do를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시간이 좀 오버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제 44일밖에 안 남아서. 아이고, 원래 현재 완료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네, 오늘.